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보입니다. 제가 좀 어둡게 해놨죠? 어둡게 좀 켤게요. 켜도 별로 밝지가 않아. 밖에 안 꺼내져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밝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마라탕을 리뷰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는데요. 제가 마라탕을 매번 먹는 데가 있어요, 따로. 왜 뭐냐? 말도 마라탕이라고 배달 음식 중에 가게가 있거든요. 청주에 살아서 제가 청주 지점이 있어요. 그 딴지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체인점 느낌? 아무튼 근데 오늘은 말도 마라탕이 아니고요. 좀 독특하게 안 시켜 먹은 데서 먹어보고 싶어서 1,5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했어요. 구매? 배달을 시켰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한 15,000원 정도? 아, 16,000원, 16,000원 이렇게 시키는데 이번에 17,500원 정도 써가지고 새로운 데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잠시만요. 제가 피규어를 정리 중이에요. 방금 켜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지고 아이고. 캔백지 정리 좀 할게요. 직접 만든 머리핀 이런 거. 야, 뚜껑이 안 열렸다. 이제 열리네. 됐다. 신우님 피규어 러브 오어데스 말고 이거 꺼냈어요. 호텔 시리즈 귀엽죠? 어쨌든 이렇게 4단계 아주 매운맛, 보통 소스 맛, 땅콩 같은 거나 뭐 고수 이런 거, 소고기, 중국 당면, 유지면, 분모자, 무적 분모자, 갑오징어, 문어, 두부, 피시볼, 새우 피시볼 모두 만자로 4알 추가. 흑목이버섯, 백목이버섯, 건두부, 두부피, 포주, 메추리알, 비엔나 추가해. 15,000원 이상 안 시키면 배달이 안 돼서. 물만두 8개에, 치즈떡 6개에, 아, 8개에, 포주 100g 추가해서 2,000원, 2,000원, 2,000원 추가해서 6,000원 추가. 그리고 배달지 500원, 음료수 환타 랜덤,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500원에서 총 17,000원. 1,000원 더 비싸게 구매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단 메뉴는 골라골라 마라탕이고요. 제가 사이드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가 이거 맞죠? 스프라이트로. 그리고 설탕 우정어가 분명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있었다가 저녁에 시킬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완자가 대신에 있으면 설탕 우정어, 없으면 완자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여기 가게 이름은 좀 신기한 데서 시켰어요. 어디냐면 잠시만요. 포장도 좀 풀고 얘기할게요. 이 마라탕 못하는 집이야. 근데 애요. 아, 야가 아니라고 반말한데. 요거 포장 따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신경 써서 잘 써주셔가지고 감동인데.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비닐에 싸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비닐 포장도 돼 있고. 리뷰 보고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항상 리뷰를 안 보고 시키다가 귀찮아서. 근데 좋은 게 일단 양이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것도 있으니까 더 많을 거고, 분명히 딴 데보다 더 싸네요. 제가 그 말도 마라탕이 좀싼줄 알았는데 저렴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를 했잖아요. 아, 물론 말도 마라탕은 내가 추가를 안 해도 오지만 얘네는 이제 8개 피스, 얘네가 아니라 여기는 8피스 추가에다가 이 정도 돈이면은 할인 쿠폰 안 받았는데, 없는데도,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없어서 못쓴 거지만 할인 쿠폰 없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고, 열어봐야 양을 알수 있잖아요. 열어보게요. 조심스럽게 열자. 양님한테도 일단은 기대하고 됩니다. 근데 물론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마라탕 많이 못 먹었으니까 이제 맛집도 찾아볼 겸딴 데서 시켰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얍! 열렬한 손. 벌써 다 침고이는 거 봐. 한 손님. 아, 안에 쏟아질까 봐 비닐 용기를 캐주신 거 대박. 뭐 약간 말도 마라탕은 따로 담겨 있어서 꺼내기 너무 불편한데 여기 내부에 쌓여있네. 비교할 생각도 없고 뭐 경쟁 이런 것도 아닌데, 이거 심지어 솔방울 오징어 넣어주셨어. 없어서 못 먹으려고 그랬고 너무 슬펐는데. 대박이야. 그러면은 국물 묻은 거 일단 잘 버리고 비닐에 싸가지고 잠시만요. 손이 나와. 대박이야. 카메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 대박. 이렇게 하고 젓가락도 갖고 왔고 조금 맛있겠죠.
일단은 대박이면 좀 감동인데 쿠팡 의존어가 있어? 없어가지고 슬펐는데 대박. 땅콩소스 향이 엄청 강하다. 전에 시킨 데보다 후추도 추가해서 양도 많아. 이 정도면은 회자 아닌가 거의? 떡도 8개나 들어있어. 추가해서 물만두도 있더라고요. 없는데도 많은데 한번 시켜봤어. 매운맛 엄청 아주 강한 매운맛으로 했거든요. 엄청 매운 냄새 올라오는데 과연 맵고 맛있을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리알부터 간단하게 먹어볼까요? 카메라 말 더듬어. 카메라 끄고 한입 먹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있는 데서 먹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먹어볼게. 아, 이렇게 말을 더듬나 보네. 배고파서 그런가?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안 잡혀. 젓가락질도 못해. 슬퍼. 메추리알부터 먹고 싶은데 메인 메뉴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매콤함도 알 정도도 알수 있고 메추리알 자체가 좀 매운 걸또 순화시켜 주잖아요. 덜하게 먹어보자. 맛있겠다. 매워. 매운데 매콤한데 확실히 메추리알 잡아준다. 안에 노른자가. 맛있어. 나쁘지 않아. 땅콩 냄새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막상 먹으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먹기 전에가 냄새나. 그리고 먹다 보면 적응돼. 맛있어. 아 근데 제가 완자 대신 솔방울 넣어달라 해서 솔방울 오징어만 있고 완자는 없네요. 좀 아쉬운데? 다음에 피시볼 레알런 시켜볼까? 난 솔방울 오징어 더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게 폭목이 있었으면 이걸 하고 완자를 추가했을 거예요. 돈 주고더라도. 근데 엎어졌더라고 품목에. 그래서 넣어달라 했어요 사장님한테. 너무 좋아요. 또 먹어보자. 마라맛 진짜 진하다. 맛있어. 만족스러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후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또 먹어볼게요. 마다 살찌는데 아플 때 먹으면 최고야.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딱 풀려 진짜. 마요 맛인가? 좀 강하다 기름 맛이. 진짜 양이 많아. 그리고 추가해서 그런지 맛있어 맛있어. 한 5점 만점에 4.8점 줘도 될것 같아. 진짜 맛있어. 나쁘지 않고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매콤하고 담백하고 양도 많고. 마라탕 전혀 못하는 집이 아닌데 잘하는데. 리뷰에 자신감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죠? 못하는 집이라고 너무 맛있어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이름만 봐도 못하는 집인가 봐. 자신감이 진짜 그렇게 지으신 거야?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못하는 집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집이야. 맛있어. 밖에서 사먹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그 셀프바 가서도.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배달인 맛있기 힘들잖아요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근데 맛있어. 추천드려요 저는. 물만두도 없는 데 있고 없는 데 많은 데 있고 적당히 맵고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다른 데서 사먹고 리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시켜 먹을 만한 맛인 것 같아요. 말도 마라탕은 애매했거든요. 맛은 있는데 양은 애매하고 또 시켜 먹긴 좀 그렇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맛있어서 먹는 느낌이 나면 얘는 한 10번은 다시 시켜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있음이에요.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안녕. 아 그리고 맵기 단계는 저절 꼭 하세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4단계 먹으면 죽어요. 그럼 진짜 안녕.